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그 첫 번째 시간, 플레이리스트 1. Let's play! 잘 안 될 때 살짝 참기름 같은 역할? 참기름 같은 역할. 사실 엄마들이 모이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할 얘기 너무 많으시는데. 막 올라갈 때? 어떡해. 그거만큼 정말. 진짜 우리들은 정말 알고 진짜 시끄럽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였네요. Let's play! 우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기획을 맡고 진행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데요. 여기서 제가 누구냐? 제주 MBC의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그리고 굿모닝 FM 제주에서 뿌띠를 맡고 있는 장인정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라썰 총 12편의 플레이리스트가 담길 예정인데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소중한 플레이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을 곳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찾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서 마을의 소식은 소중한 뉴스가 됩니다. 오늘 이들은 어디로 찾아 나설까요? 이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맞아서 외도의 라이브솔 강창성님, 구좌 마을 미디어 와들랑의 최정은님과 김보령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 강창석입니다. 저는 제주도 동쪽 구좌에서 마을 주민들과 같이 마을 라디오를 하고 있는 와들랑 라디오를 하고 있는 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을 미디어를 함께 하고 있는 미세스 제주 라디오의 DJ 로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어쩐지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보다 네. 목소리가 훨씬 좋으셔서 약간 진행자라고 들릴 것 같아요. 아, 제가 출연자예요. 저희 라디오의 진행자이긴 하지만 그쵸. 이 자리의 라디오 진행자.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제라썰 첫 번째 시간으로 모신 이유가 또 당연히 있겠죠. 이 라디오 정말 매력이 어마어마한 매체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모두들의 향수 아닌가요? 옛날에 라디오를 들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공부도 그쵸? 그렇게 했었고. 근데 나도 누구든지 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향수를 갖고 충동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떤? 동네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예전에 못했던 라디오 방송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중간에 어떤 분이 그런 스스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옛날에 이거 하고 싶었고 꿈인데 한번 해보면 안 되냐. 그렇게 찾아왔길래 저희가 직접 가르치면서 방송을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방송을 했던 분도 있어요. 너무 좋네요. 이 라디오라는 게 약간 그 지속성,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함께하면 정말 서로 끈끈해져서 이게 어디 가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매체인 것 같은데 또 두 분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 라디오 하면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을 라디오를 하면서 친구를 만들어준 게 또 라디오이기도 하고 또 네. 제가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이렇게 함께 틀어놓으면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기 때문에 라디오 하면 제일 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네.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더 친해졌거든요. 아까 끈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됐고 이제는 뭐 같이 육아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그렇다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고민도 같이 나누고 정말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인생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가 됐죠. 그런 거를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아 저분은 찐친이구나 느꼈던 게 이 셀카 두 분 셀카 찍으시더라고요. 네. 좀 제일 반응이 좀 좋았던 그런 방송들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게? 통계를 가끔 보거든요. 볼 수가 없는데 네. 통계상으로는 보니까 저희들 그
동네 그 아줌마 두 분이 책을 읽고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책 이슈단데 자존감 수업을 읽고 두 분이 얘기했던 건데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존감 수업. 책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책이 워낙에 또 인기가 네. 많은 책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도 같고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책 읽고 그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들을 아마 전체적으로 말미디어도 그렇고 팟캐스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반응이 네. 좋아요. 네. 우리 와들랑 라디오는 네. 사실 되게 짧게 한 프로그램인데 임팩트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구자 파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구자에 살고 있는 아빠들이 나오셔서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그동안 네. 한이 맺혔던 것들 입담이 터졌어요? 네, 완전 다 풀고 가셨거든요. 3회 정도 녹음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동네 남자분들이 안 들었던 아빠들도 이거를 듣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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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동네 마을에서 다들 남성분들이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집에서 엄마들이 얘기를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남녀들도 할 얘기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 잘하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 근데 수단은 안 떱니다. 아 그래요? 귀탈이 무슨. 좀 대박 터졌던 아이템들 저 좀 어떻게 빌려가도 될까요? 소리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굿팬 파파 이런 걸로 오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이 네. 좋았군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좋았습니다. 오 그래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시간여행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어떤 첫방 그 첫 방송 때를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면 저도 굿모닝 FM 제주 DJ를 맡고 있잖아요. 그 첫 방송 때가 아직도 어제같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그 첫 방송 때 진짜 이 종이가 막 떨리고 손에서 막 땀도 나서 종이가 마치 막 물티슈처럼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어떤 첫 방송의 추억 얘기해 주실까요? 2016년 1월 26일 날짜를 잊어버리지도 않죠. 그렇죠. 맞아요. 네. 했어요. 딱 했는데 편집을 하려고 딱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어? 파형이 없어요. 어떡해. 그거만큼 정말 진짜 우리들은 정말 알고 진짜 시끄럽는데 BGM도 넣었는데 BGM도 없고 어떡해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멘붕 되니까 기술을 되니까 조금 움직여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녹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해서 재녹음했다 그러면 내가 또 술을 사야 돼. 안 될 것 같아. 사야죠. 그건 사야죠. 이건 진짜 사야 됩니다. 그래도 그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숨겼어요? 뭐가 있지. 피디님 딱 불렀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니들 할 때 마이크를 제대로 안 대고 얘기를 한 것 같다. 여기서 밝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남 잘못으로 살짝 이해합니다. 네, 워낙 안 그랬다간 지출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달래서 2월 2일에 재방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우리가 사이트에 보면 2월 29일에 올라갈 걸로 되어 있는데 네. 한 20일 동안 편집을 공부하면서 편집을 한 거죠. 어머나. 그래서 2월 달에 가기 전에 방송을 업로드 시켰어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거기 첫 방은 또 어땠나요? 말씀하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첫 방의 날짜는 기억 못해요. 그래요? 네,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그 순간의 뭐 분위기? 맞아, 공기, 네, 네. 온도, 네. 습도. 그때 내가 느꼈던 이렇게 느낌? 이런 거가 좀 남아있는데. 어떠셨어요? 궁금하다. 초반에는 많이 긴장했죠. 초반에는 많이 긴장했는데 점점 갈수록 좀 수다 떠는 느낌? 맞아요. 네, 수다 떠는 느낌이 있었고 사실 잘 깔아놓은 판에 네, 젓가락 두 개 목소리를 얹고 네.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네. 잘 얹어주는 거. 그래서 좀 재밌게 방송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는 재밌었습니다. 피디님은 근데 또 정작 이게 방송하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이게 원래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막 혼자 막 진담 빼고 이러는 건데 피디님은 그런 아찔한 저는 이제 첫 방은 저희가 라디오를 하기로 하고 이제 누구랑 같이 할까를 섭외를 먼저 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저희 마을에 올해 사실 삼촌 두 분을 섭외를 해서 이 마을의 곳곳의 숨은 곳을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장비도 하고 장비도 세팅하고 막 대본도 이제 첫 방송이니까 정말 열심히 사전 질문도 그쵸? 다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때는 스튜디오가 없어서 이제 이 장비들을 직접 들고 돌아다니면서 녹음을 했어요. 어디로 돌아다니면서요? 이발소 삼촌 나왔을 때는 이발소에서 녹음도 어머나. 해보고 또 해녀 어머니 나왔을 때는 해녀분 집에서 또 녹음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첫 방송할 때 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두 분이 삼촌 두 분이 너무 베테랑이신 거예요. 저보다 나는 정말 긴장 많이 하고 큐사인 주고 질문도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서 너무 주거니 막거니 자꾸 지락펴락했어요. 네, 기자님 이야기였는데 너무 그 흥미진진한 얘기를 주거니 막거니 막 하시고 또 놀랬던 거는 제주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상상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녹음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제주 분들은 다 알아듣지만 우리 청취자들은 전국군데 맞아요. 그렇게 이제 중간에 해서 그 제주어를 하시면서 이걸 다시 이렇게 표준어로 바꿔서 설명도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원래 이게 그 마을에 삼촌들이 정말 이 만담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출연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네, 재밌게 했었습니다. 다들 첫방의 기억이 그래도 추억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거는 확실해 보이네요. 오늘 또 저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오신 물건들이 있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가지고 오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소개해주세요. 어떤 물건들이었을까요? 역시 이 라디오하면 또 이 핸드폰 저희와 함께하는 물건이잖아요. 네. 핸드폰이 되게 오래돼서 낡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또 그 약간 세월과 구력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녹음을 할 때 이제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마이크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핸드폰은 이렇게 하는 거면 처음에 너무 불편해서 이걸 꼭 껴야 돼 하는데 사실은 또 이걸 끼고 녹음했을 때랑 안 끼고 녹음했을 때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맞아요, 다르죠. 인증샷을 찍을 때도 나 라디오 녹음했어. 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마이크는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게스트, 저희도 게스트분들이 인증샷 찍을 때 말할 때는 저 불편해요 이러고 안기고 하다가 셀카 찍을 때 이거 갑자기 끼고 그래서 이거 찍고 이제 가신 우리 마을 주민들이 꽤 많이 계세요. 맞아요. 헤드폰 뭐 한 번씩 끼고 뭐 해볼까요? 머리 이거 좀 가루가 많이 떨어집니다. 오래돼서. 근데 이게 또 그거죠. 엄청 포스가 남다르죠. 끼겠습니다. 우리 거하고 다른데? 강사 선생님 안 껴보신 거 아니에요? 종류가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 때는 아닙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프로 느낌 물씬. 그렇습니까? 네. 약간 방송하는 것처럼 멘트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민이 주인이고, 다시 한 번. 내가. 긴장되셨어. 숨은 떨린다니까요. 떨려.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공인 외도 마을 방송.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라이브 소울 강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멘트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멘트가 갑자기 부담이 되는 부담이 되는데요. 와들랑 와들랑 소리가 마음을 깨운다. 여러분이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시 할게요. 아, 네, 다시 할게요. 와들랑 와들랑 소리가 마음을 깨운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방송 와들랑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연결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미세스 제주 라디오 로사 로디 시작합니다. 와, 오, 정말 세 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와, 청취자 된 것 같은 느낌. 근데 멘트 하실 때 공통점이었던 게 모두 멘트 속에 마을 미디어 소개하시면서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을의 주인공이 되는 곳,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곳. 그러니까 이 마을 미디어가 주민분들을 정말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중한 무대가 되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보람찼던 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인데 손잡으면서 좋은 일, 어려운 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열심히 해달라. 제주가 사실 칭찬, 동네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 칭찬이 힘들어요. 맞아요, 또. 자꾸 그렇게 해주는 거 보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이 꽃꽂은 카페라는 프로그램은 그 구좌의 하도리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나고 자란 그 고등학생 4명이서 3년 넘게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엔 사실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막 수다 떴는데 한 회, 두 회 녹음할수록 선생님 대본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믹서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서 1년쯤 지났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아이템도 정하고 편집도 하고 간단한 대본도 써오고 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마지막 녹음할 때 저한테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너무 보람되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보람차죠. 네. 그리고 우리 또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희는 미세스쿨 뭐 제주 라디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엄마들의 이야기, 육아를 하거나 이제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신 엄마들의 이야기를 풀 곳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 이야기를 할 곳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같이 함으로써 그거 너무 잘 들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보람찼죠. 와, 네. 맞아요. 모두가 다 아마 그런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런 날들도. 앞으로도 또 마을 방방곡곡에서 재밌는 이야기들, 소중한 이야기들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 사실 제주에서 마을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슬럼프거든요. 좀 침체기인데 오늘 같이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온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 또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라디오 방송들 같이 녹음했던 것들이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약간 아카이빙처럼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앞으로의 길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저희끼리 매일 녹음하다가 이렇게 제주 시내에 나와서 카메라도 많고 조명도 큰 곳에 있는 데서 이렇게 라디오를 녹음해보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재밌었고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저희도 더 재밌는 방송을 더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